해지? 누구지? 아이 뭐야? 나쁜이 여기 있니? 아니 이게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스페인 아니 왜 놓고도 안 하고 막 들어요?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정말 쟤 좀 봐. 아니 쟤는 어떻게 어른을 보고도 인사도 할 줄 모르니? 이래서 가정교육이 필요하다니까. 쟤 왜 저래? 넌 또 왜 무슨 일이야? 아니 얘가 무슨 꼭 일이 있어서 오니? 엄마 나 보고 싶어서 온 거지. 왜? 속이 타? 하긴 저렇게 다 큰아들 데리고 살면 속이 타지. 근데 따지고 보면 남인데. 아니 지훈이는 그렇다 쳐. 다윤이는 걱정 안 하냐? 아니 걱정하는 애가 제가 재혼을 했겠니? 제가 저렇게 이기적이잖니? 걱정? 무슨 걱정? 아유 저 나이 때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종왕성하냐고. 아 애들이 불편하다고 안 해? 불편하지 왜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이제 다 가족인데? 어 그럼 불편한 삶이 먼저 나가든가. 예 참외 먹어. 참외 굉장히 맛있다. 아 이게 너무 달아. 언니도 한번 먹어볼 테야? 야, 자서준 똑바로 안 걸어? 왜 지우는데? 삼촌도 해봐. 삼촌, 이제 그만 가. 야, 자서준 사고 치지 마. 사고 치면 바로 시골로 보낸다. 내가 아직 철이 없어서 모르는 게 맞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걱정 마십시오. 자, 들어가자. 네. 조용! 그래! 전학생이다! 잘생겼지? 네! 이름은 차서준이다. 차서준? 네, 자기소개. 안녕! 내 이름은 차서준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갑자기 자기소개하라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취미는 딱히 없고 내 특기는 엉덩이로 이름 쓰기야. 긴장해서 하죠. 네. 자, 반장 자습해라. 잘 부탁해. 친하게 지내자. 그래. 어이, 전학생. 재수 없으니까 그만 쉬실더라. 나 말이야? 그래, 너 말이야. 어? 힘 세네. 나도 센데. 어때? 나 힘 세지? 야 이거 안 나? 친구 아니야? 너 내가 이거 풀면 죽는다. 야 풀어봐. 나 진짜 힘 세. 이거 안 나? 이거 안 나? 그만해. 어때? 나 진짜 힘 세지? 다녀왔습니다. 어 왔어? 어 오빠 데리러 올 거지? 어 그 오빠도 온다고? 저기 저녁은 먹었어? 네? 네 먹었어요. 응응 알았어. 응 누나 어? 그거 뭐? 아 땡큐. 네. 너 왜 이렇게 바지가 짧아? 어깨도 다 드러내놓고. 무슨 말이야 갑자기. 나 원래 항상 이러고 다녔는데. 너 여기 이제 우리 반 사는 집 아니잖아. 다른 식구들 생각도 좀 해야지. 왜 그래? 앞으로 너 집에서 민소매 반바지
절대 금지야. 알았어? 네? 알았냐고. 알았어요. 야, 빵. 어, 네 옆에 그 자식 뭐야? 어, 나도 잘 몰라. 멍청해 보이는 게 힘만 세네. 아, 진짜. 야, 빵. 트로빵 두 개. 야, 지금 쉬는 시간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빨리 갔다 와야 하지 않겠어? 아, 어, 어? 그치. 야, 짝꿍. 어디 가? 나도 같이 가. 그럴래? 그럼 너도 같이 좀 뛰어보든가. 커플로 빵 하면 되겠네. 그래? 그럼 이거 게임이야? 그런 거야? 아유, 정말. 어? 야, 나도 안 와! 진짜 미안한데 계란빵 다 팔리고 없대. 장난해? 나 진짜 빠르다. 네가 이겼네. 유빈. 다음 쉬는 시간에 갔다 올게. 야, 난 지금 먹고 싶다고. 어? 너 요즘 슬슬 기억 오른다. 어? 뭐야? 아, 또 힘 자랑하는 거야? 같이 해. 오, 야, 누가 안 와? 어때, 재밌지? 어. 야, 오봉이 너도 같이 할래? 재밌지? 야, 나 죽는다. 야, 이겨줘, 아유, 원래 다 그래. 아들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오늘 코스는 다 끝나셨어요. 차 한잔씩들 드릴까요? 아니, 우리 지금 심각해. 박여사 아들 때문에. 왜요? 아드님 무슨 문제 있어요? 애가 사춘기가 심하게 왔나 봐. 아유,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던 우리 아들이 서랍에 그런 걸 숨겨놓고 볼 줄 누가 알았겠어. 서랍에 뭐요? 애 아빠가 컴퓨터 검사하니까 야한 동영상 CD를 서랍에 잔뜩 숨겨놨지 뭐예요. 아이고, 그 나이에 호기심이 왕성해서 주체를 못하잖아. 아우, 내가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어. 우봉아! 우봉아? 우봉! 왜요? 아니, 그런 건 그냥 혼자서 좀 조용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래까지 들려요? 아니, 소리 줄이고 볼게요. 아니, 그럼 계속 줄이고 보겠다는 거야? 왜요? 집에서 영화도 못 봐요? 아니, 예, 그런 게 무슨 영화야? 왜? 아, 전 이런 영화 완전 좋아하는데? 왜요? 뭐? 아니, 소리 줄이겠다고요. 야! 아,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야. 자, 136페이지 네 번째 줄 봐봐. 이 주인공처럼 자기가 한 일이 도리어 자기한테 해가 되는 경우. 이거를 사자성어로 하면 뭐냐? 자승자박이잖아. 어? 야, 좀 적어라, 적어. 니들 이 부분 선생님이 시험에 낸다. 자승자박. 자냐? 야, 그러면 우리 사자성어로 끝말잇기 게임하자. 어때? 신나지? 니들이 이기면 쌤이 아이스크림 쏠게. 아, 그러지 마요. 자자, 그래, 신나지? 쌤도 신나요. 자, 시작. 화, 룡, 점, 정. 온 지 얼마 안 된 우리 전학생? 네. 자, 화, 룡, 점, 정. 정신 없어. 장난하지 말고 전학생. 자, 화, 룡, 점, 정. 아, 정지 버튼? 전학생, 장난 그만하자. 화, 룡, 점, 정. 정... 정리정돈?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사자성어 몰라? 너희들한테 괜히 멋있게 보이려고 나한테 반항하는 거지?
변하고자 자식이. 너 마지막 기회야. 활용 점정. 정숙하자. 야, 차서준, 너 나 따라와. 힙 마사지 열나무시카네. 네 글자면 너 사자성이냐? 야 빵, 빵 좀 사와도 사자성 해 그럼? 야 웃기냐? 웃겨? 참, 너 왜 그거 안 구워? 너 요즘 자꾸 삐뚤어진다. 내일까지 갖고 와. 안 그럼 알지? 노무 버전은 레어급으로. 아 진짜 과장은 더 입었는데 누가 판 거야? 아! 이거 누구 거야? 우봉이 너? 아, 이게 나 바지 이거 누구 거예요? 아이씨. 너희들 이제부터 남자 여자 속옷은 다 따로따로 분리하도록 해. 아니 속옷뿐만 아니라 옷까지 다 따로따로 빨래통 분리해줄 테니까 각자 알아서 잘 넣도록 해. 엄마 어쩜 세탁기가 다 섞어서 빠는데. 규칙이야 규칙. 그리고 지은이 너 집에서 옷 가려 입으라 그랬어 안 그랬어? 이것도 심해? 알았어요. 여기가 혼자 사는 데 아니잖아 그치? 어른들도 계시고 형제들도 많은데 다 큰애들이 그러면 되겠니? 공동생활의 에티켓 몰라? 우봉이 너 지금 듣고 있어? 예. 이 옷 한 줌 빼줄래?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음악 안 들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보고 싶은 게 있어도 참을 줄은 알아야지. 너희들 그런 정도의 자제력은 갖고 있는 나이잖아. 자제력! 알겠어? 규칙이야 규칙! 알았지? 네. 어 오빠 저기 아니야 아니야가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그게 뭔데 그래 말해봐. 오빠 있지 내가 이렇게 남자애들은 키워본 적이 없어갖고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갖고. 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 애들 착하잖아. 그냥 좀 말 좀 걸어주고 그리고 신경 좀 써주고 그러면 돼. 언제나 나처럼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나 좀 회의 들어가야 되거든. 여보 사랑해. 끝나면 바로 들어갈게. 알았어. 이따가 봐. 우봉아, 우리 얘기 좀 할까? 무슨 얘기요? 아, 긁어야 녹화 안 해요. 왜 그래요? 그건 미안해. 근데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아줌마랑 할 얘기 없다니까.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아줌마? 아줌마를 아줌마라 부르지 그럼 뭐라 불러요? 너 진짜... 너 컴퓨터 있잖아, 응? 아, 제 컴퓨터 왜요? 아줌마가 왜 제 컴퓨터 신경 써요? 너 컴퓨터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내가 얘기 좀 해야 되겠다. 아 진짜 아, 왜 그래요? 우봉아! 아줌마가 뭔 상관이에요? 아, 제...
여보야 나왔다. 여보 나왔어. 어? 왔어? 응? 반응이 왜 그럴까? 무슨 일이 떴어? 기름 무슨 아니 아무것도 아니긴 얼굴은 아닌데 저기 오빠 뭔데 얘기해봐. 저기 우봉이 우봉이? 우봉이가 뭐? 우와 아빠랑 얘기 좀 할까? 왜? 우봉이 요즘 많이 힘들지? 아빠 다 알아. 하지만 그건 너만 할 땐 다 겪는 일이야. 뭐가? 아빠가 그래도 이놈아 청소년 때부터 선생님이잖아. 너 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애들 정말 많이 봤어. 하지만 그건 다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또 그것도 멈추지 않으면 또 이게 남자답지 못한 일이지. 죽었네. 도대체 뭘? 문제는 감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랑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를 해. 아니 오늘 무슨 날이야? 왜 다들 나한테 이야기하자고 난리야? 어린 동생이랑 같이 방을 쓰면서 야동이나 보고 누나들 속옷이나 훔쳐보고 그게 잘한 짓이냐? 아니지. 그치? 속옷? 야동? 아, 나 아니야. 아, 누가 그래? 아, 아줌마가 그래? 아, 나 아니라니까. 아니 내 말 믿어 아줌마 말 믿어. 아빠 내 말보다 아줌마 말 더 믿는 거야? 그런 거야? 이놈의 자식이 정말. 그러니까 아빠가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나 진짜 안 했다니까. 나 진짜 안 했어. 아 왜 다들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야 우봉아 우봉아. 에이씨. 잘 잤어? 벌써 학교 가는 거야? 아침은? 저 자식이 진짜. 아빠 갖고 왔냐? 옆집 누나의 사생활? 이게 뭐야? 장학생 이번엔 또 뭐야? 저라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이런 거나 돌리고. 이거 얘 건데요? 근데 얘가 먼저 달라 그랬어요. 어? 그래 셋 다 따라와. 어 사랑하는 여보야 어떡하지? 왜? 여보야가 우봉이 학교 좀 다녀와주면 안 될까? 학교? 학교는 왜? 담임선생님한테서 좀 와달라고 전화가 왔는데 내가 지금 센터 선생님들 교육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거든. 할 수 없지 뭐. 그래 내가 갈게. 근데 무슨 일인데? 그게 아이 우봉이가 뭐 큰일은 아닌데 야동을 돌리다 걸렸다네. 뭐? 아 그게 뭐 별거 아니야. 그 나이 땐 다 그래. 좀 부탁해 여보야. 사랑해. 알았어. 내가 끝나고 전화할게. 아니 우리 아들이 야동 달라고 안 했다잖아요. 어머니 서준이라는 학생이 그러는데 분명히 달라고 했다네요. 우리 아들은 야동 같은 거 절대 안 보거든요? 내가 알아요. 애들이 야동 안 본다는 말은 경험상 저는 안 믿습니다. 저 근데 학교에서 돌리는 거는 문제가 좀 그 아이들 시선도 있고 처벌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건 분명 잘못했네요.
아 근데 우봉이가 그동안 학교에서 큰 문제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선처 부탁드립니다. 아 예? 우리 애는 문제 없어요. 전적으로 저쪽 애가 문제네요. 그런 걸 학교에서 돌리니까 순진한 우리 애한테까지 피해가 가잖아요. 문제 한 명 때문에 이게 뭔 일이야? 저기요. 우리 우봉이도 문제 아니에요. 우등생은 아니지만 그냥 그저 평범한 아이예요. 성적이 바닥이라던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결손 가정이라던데. 그래서요? 그럼 뭐 가정교육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봐요 아줌마. 아줌마? 이 아빠가 청소년센터 선생님이세요. 남의 자식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밤낮 없이 뛰는 훌륭한 아빠라고요. 그런 아빠 밑에서 사랑 듬뿍 받으면서 가정교육 제대로 받은 그런 아이라고요. 누구보다도 어른들 공경하고 형제랑 우애 있고 마음 착한 그런 아이라고요. 그런 편견으로 자식을 키우다니 얘가 아줌마한테서 뭘 배우겠어요. 뭐요? 야, 우봉아, 가자. 선생님, 이만 돌아가겠어요. 다음에 따로 찾아뵐게요. 아,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가, 우봉. 예. 우리 오늘 일은 가족들한테 비밀로 하자. 네. 저기요. 어? 왜? 오늘 일 고맙습니다. 힘들겠으니까 조용히 해. 나 계속 사고 쳤다면서. 그럴 거면 내려가. 나 아니라고. 선생님도 그냥 가라고 했다니까. 저기요, 여기 베이비숍 없어요? 아, 삼촌 손님 왔다. 가만히 있어. 뭐 찾는다고? 베이비숍요.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You're beautiful. 베이비숍. 나의 베이비숍. 없는데? 야, 차서준 어디 가? 베이비숍. 저기 베이비슈, 나랑 사귀자. 뭐야, 꺼져. 화내니까 더 이쁘다. 별거 아니었고 잘 해결했어. 그리고 나 오늘 후봉이랑 좀 친해진 것 같아. 마음이 통했다니까? 오! 저녁은 집에 와서 먹을 거지? 후봉이 어디 가? 간식 먹어. 예, 아이, 화장실 갔다 와서요. 갔다 와서 먹어? 내 책상에다 갖다 놓을 테니까. 네. KBS 한국방송.